오셨다 오셨다. 아, 그분이 오셨어. 지구본님 돌아가신다. 오셨어. 이럴 수가. 너는 죽어. 너는 죽는다고. 에이, 그게 무슨 말이에요, 아저씨? 에이, 맞아요. 왜 죽긴 누가 죽어? 에이, 밥만 떨어져. 에이, 이거 뭐 거짓말이네, 거짓말. 안 봐! 저 아이, 등 뒤에 자꾸 죽음의 사신이 붙어 있어.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. 에이, 밥만 떨어져, 아이씨. 아니, 나는 연애운 발견돼서 들어왔는데 왜 쓰잘데 없는 걸 알려주냐고. 완전 엉터리야. 맞아, 여기 엉터리야. 전 그런 거 믿는 거 아니랬어, 우리 엄마가. 에이, 기분 나쁜 소리만 해두고 말이야. 아우, 기분 나빠. 그래, 가자 가자. 이런 데서 봐서 뭐 하겠냐. 가자. 맞아, 가자. 그리고 네 얼굴로 여자친구 안 생겨. 무슨 소리야, 네 얼굴을 봐. 아이, 놀고 있네. 아니, 아까 그 아저씨 진짜 어이없다니까. 에이, 그니까. 그런 거 다 엉터리야. 우리 엄마가 저런 거 다 거짓말이랬어. 아, 진짜 말도 안 된다니까, 그 아저씨. 아, 내가 연예인 보러 갔지. 그런 거 보러 갔냐고. 에이, 그니까. 에이, 잠깐만. 나 신발 끌 좀. 아씨. 아니, 빨리 오라니까. 리아야! 에이! 잠깐만! 어? 리아야, 위를 봐! 어? 어, 콕! 어? 오! 이거 뭐야? 왜 하늘에서 뭔가 떨어져? 왜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 거야, 아저씨? 뭐야? 미안하다, 이게 공사 중이라서 말이야. 조심하셔야죠, 아저씨. 사람 죽을 뻔했잖아요. 아, 큰일 날 뻔했잖아요. 아, 이거 뭐 이거 실수였었겠지. 빨리 학교 나가자, 늦겠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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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. 과학적인 건가? 그런 거 없다니까. 걱정하지 마. 너 안주 걱정하지 걱정하지 마. 애들아. 어? 너네 무슨 일 있었어 오늘? 아침에 아까 점쟁이 학공에다가 만났는데 그 점쟁이가 나 죽는 데는데 공사장에서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모로 떨궈서 나 죽을 뻔했잖아. 오, 점쟁이가 그랬단 말이지. 아까 네가 죽을 뻔했어. 야 근데... 그런데 너희들 그거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. 왜? 왜냐하면 나도 우리 엄마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점집에 가가지고 한번 점을 봤었거든? 근데 그 점집 아줌마가 나를 그 뭐야 아들로 벌써 알고 있더라고. 그때 낳고 보니까 내가 아들이었어. 에이 그거는 어차피 확률이 반반인 거잖아. 그냥 찍어서 맞춘 거지. 나도 찍어서 맞출 수 있겠다. 나도 그럼 점쟁이냐? 아니야 그 저 하여튼 그 점집 아줌마 진짜 용하단 말이야. 어이 그런 거 함부로 어? 안 믿고 다니다가 너희들 또 그러다 큰일 난다. 어? 오? 에이 그냥 그런 거 다 미신이야 리아. 너무 걱정하지 말겠지? 오. 에이 학교 끝났다 집에 가자. 학교 끝났다. 아, 리아야 나가 먼저 간다. 오 잘 가. 내일 봐, 얘들아. 아, 내일 봐. 아, 아 맞다. 나도 오늘 학원 가야 되는데. 어, 나도 오늘. 안 돼. 어, 깜짝아. 왜? 아무래도 그 점쟁이 말이 맞는 것 같아. 난 죽을 것 같아. 아니야, 리아야. 너는 내가 봤을 때 한 천년 만년은 살 수 있는 얼굴이야. 아니야. 리아야. 아니, 세상에, 어? 점 그런 거 믿지 마. 미신이라니까. 아까도 그냥 우연이었을 뿐이야. 아니야 너무 무서운걸. 네가 우리 집까지 한 번만 데려다 주면 안 돼? 야 물론 데려다 줄 수 있긴 한데 만약에 내가 데려다 주면 말이야 우리 엄마한테 내가 죽어 학원 빠졌다고. 큰일 나 임마. 아니 한 번만 도와줘. 친구 졌다는 게 뭐야. 야 나는 난 내가 죽기 싫다. 야 그리고 그 미신이니까 믿지 말겠지? 야 나 간다. 그거 진짜 거짓말이야. 가지마. 가지마.
아니 내가 학원도 째고 씨 너 데려다 주잖아. 그만 울어. 나 죽고 말 거야. 아 죽이 죽어 죽어. 아이야 오늘 내가 엄마한테 봐서 죽겠다. 야 빨리 와 씨. 늑대야 나는 이 잡초에 베어서 죽고 말 거야. 아 잡초 무슨 잡초? 야 내가 잡초 이렇게 야 됐지 이제 됐지. 이 돼지 꽃을 봐. 대어 죽고 말 거야. 아 이것도 내가 없애줄게. 자자 야 됐지 됐지 됐지. 아니 저거 저거 뭐야? 뭐? 이거 또 뭐? 당의 분위에 내 목이 콱 박혀 죽고 말 거야 나는. 아 알았어. 자 죽어라. 아 됐지 이제. 아니 이 버섯을 봐. 너무 맛있게 생겨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지만 독버섯이잖아. 아 내가 먹을게. 엄청 맛있긴 한데 뭐 맛있다. 빨리 가자. 나 빨리 너 죽은 거. 이 새사슬 철쳐박을 거야. 아 그냥 이거 그냥 한 방에 팍. 점쟁이가 그치? 보낸 죽음의 사신이 보낸 게 틀림없어. 아 죽음의 그런 게 어디 있어? 이 세상 과학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야. 빨리 가자. 무서워. 아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 옆에 있잖아. 가자. 아이 너 안 죽는다니까 빨리 와. 아이 빨리 집에 가자 아이 너 안 죽어 야 아무것도 없지 봐봐. 집에 가자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? 아니 안 죽어 집에 가자 가자 차 온다 잠깐만. 늑대야 차 온다 도망가. 왜 뭐야 내 말 알잖아. 아 이거 점쟁이 말이 진짠가? 내가 봤다 했잖아. 죽은 목숨이야. 아니야 일단은 집은 안전할 것 같으니 혹시 모르니까 빨리 집까지 가자. 일단 빨리 따라와. 그럴 시간이 없어. 집으로 가자. 무서워. 빨리 빨리 가자. 점쟁이 말이 진짠지도 모르겠어. 이거 뭐야 용암이잖아. 말이 돼? 우리 집 앞에 용암이 있다는 게? 그니까 말이 안 되는데. 야 너 진짜 죽을 거가 죽을 수도 있겠다. 야 일단 점프해서 야 넘어와. 이것도 뭐야? 여기 왜 단두대가 있어? 야 이것도 뭐야? 왜 집 앞에 이런 게 있어? 말이 안 돼. 난 기다려고 하는 게 틀림없어. 아니야 일단 빨리 집으로 들어가. 야 너 빨리 집으로 들어가. 야 나 이제 진짜 하고 가야 되니까. 야 너 오늘 집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말겠지? 알겠어. 빨리 들어가. 가야겠다. 이렇게 하면 난 아무도 죽이지 못해. 강도도 절대 못 들어올 거야. 난 죽고 싶지 않아. 이 점쟁이 말이 진짜였다니. 하지만 오늘만 버티면 난 살 수 있을 거야. 난 절대 오늘 버텨내고 말겠어. 점쟁이 말로는 오늘 죽는다고 했으니까. 네 여보세요? 뭐라고요? 늑대가 죽었다고요? 어쩜 이렇게 어린 아이한테 벌써 죽음의 사신이 붙다니. 저 초록색 말이 녀석 안 됐어.